오늘은 바다 위를 걷는 해상 대급계 목포 과도 전망대를 왔습니다. 과도는 영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섬을 이루고 있는 산의 형상이 솟거나 낮아지기를 반복하다가 영머리 부분이 굳게 변해 영을 닮았다고 해서 영머리 영섬이라고 부릅니다. 150세 힐링 계단인데요. 150세 목표를 향해서요 계단을 오르며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고요 앞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시랍니다. 이제 좌측으로 과도 전망대 영머리 부분으로 진행합니다. 유달산과 과도를 잇는 우리나라 최장길이 최고 높이 목포 해상 회복합니다. 네, 고화도 전망대까지는요 능선을 걸으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피하고 뛸 수밖에 없겠네요. 드디어 고화도 전망대 왔습니다. 고화도 전망대는 이 충무공에 을을 기르기 위해서 한옥선을 층층이 쌓아올린 형태로 만들어서 교육 및 관람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엘리베이터는 없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목포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보면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는 주요 풍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수신 장군이 영랑대첩 승리 후 106일 동안 머무르면서 전열을 가다가 들었던 것이 이곳 과도라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요 양쪽 길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은 해안 동굴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은 영머리 쪽 방향입니다. 먼저 오른쪽 해안 동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다가요 지금 해상 대급길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바다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일제 말년 과도 해안 동굴인데요 일제 말년 군사 작전용으로 조성한 인공 동굴로 현재 총 14개소 위치가 확인되었고요 그중 11개소는 원형대로 현존하고 있답니다. 해안 동굴에서요 되돌아와서 영머리 탐방로를 이제 걸어갑니다. 영머리 탐방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머리를 가는 데는요 이제는 해안 대급길과 목포 대기를 보면서 또 걸어갑니다. 개선 장군 이순신이었는데요 명량 대첩 이후 전력 정비를 위해 106일 동안 과대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거 또 봐도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목표대기 아래에요 영머리가 돼지를 물고 웅장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데요 대부분 왔던 길로 가시는데요 영머리 옆에 과도 전망대가 가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데를 자리 잡으셨네. 영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승천하는 전설지진 과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숲길로 등산형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요 또 시가 있는 또 길입니다. 술 마시는 바, 나는 누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마시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실을 따라주고 싶다. 나는 그의 투명한 잔이고 싶고 속마음 털어주고 싶다. 네, 해상 특급과 다르게 완전히 허젓한 아주 숲길입니다. 사실 고아도 전망대에 왔습니다.